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2023년이 되자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대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Expectation.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 새해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와 같이 응답하며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는 그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탁월성을 가지고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 하는 것만큼 해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비범한 노력을 아주 특별한 탁월성을 가지고 엑셀런스, 우리가 엑셀런트 해야 되는 것처럼 특별한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노베이션, 우리 혁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New thing,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이제 제가 설교할 때에도 신구약 전체를 읽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첫째 주에는 창세기를,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마태복음을 해가지고서 전 권을 읽게 되고, 작년에는 우리들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해가지고서 지금 100일에 한 번 통독하도록 해가지고서 4차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4차 70일째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5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이 11장, 5장까지, 그리고 노아와 홍수심판이 6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2023년 출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인데 우리 나그네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선택의 과정 속에서 바로 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정말 안내자의 명령을 따라서 바른 길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른 길을 선택해서 결단을 내리고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섯 가지 축복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네게 복을 주리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지라.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축복의 통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새해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될까? 첫째는 모험적인 신앙으로 내일을 위한 개척자의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날 때가 75세였다 했습니다. 고향에 유산 친척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4천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정말 제일 살기 좋은 미국 땅에 이민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혈족 공동사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내려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모험적인 신앙을, 개척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험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12장 이하부터 그 다음에 22장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생 동안 모험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결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중경교회를 목회하고 있다가 이렇게 2009년에 우리 연합감리교회 감독님의 명을 받고 필라델피아에서 개척하라고 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디 뭐 개척 멤버들이라고 있습니까? 했더니 없대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홀로 가는 일종의 우리가 교회 성장학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파라슈트 메소드, 낙하산 공법입니다. 그 적진에 뛰어 들어가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너무 무모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평생 40여 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개척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필라델피아 이 펜실베니아 지역은 우리 감리교회 미국의 최초 한국의 미국에서 한국으로 최초 선교사였던 아펜셀라 언더우드, 아펜셀라 모교회가 바로 랑카스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선교의 빚을 진, 선교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곳에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왔을 때에 이제 14년째 들어가면서 오늘까지 그래도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지만 우리 교회 문 닫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정말 성장해 오면서 미역하나마 사명을 감당해 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로 하여금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별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는 뭐예요? 어떤 조건 내세우지 아니하고 무조건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안주해하는 사람은 결코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축복, 정말 믿음의 조상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끊어야 될 탐심이나 또 이기적인 욕심이나 세속적인 향락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러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떠나라 하실 때에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바로 뭐예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네? 이런 모든 조건 다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모험적인 신앙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리버만,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살 때에 5불, 그 당시 5불을 가지고서 미국에 와서 이제 부모님이 맨하탄에서 과자 쿠키 샵을 운영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75살에 이 사람은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매일 노인정에 가서 체스를 두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체스 파트너가 오질 않아가지고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젊은 봉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심심하시면은 한번 그림이나 그려보시지요. 예? 평생 그림 그려본 적이 없는데 예? 쿠키나 만들었지. 근데 그림 그려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리버만이 화실을 찾아가서 10주간 동안 미술 교육을 받고 놀라운 재능을 발휘했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 81세였습니다. 81세였는데 그 후로 그림을 그리는 것마다 정말 순식간에 팔려나가면서 그래서 프랑스의 샤갈이 아니라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바로 그분이 그린 그림이 이러한 그림들입니다. 프랑스의 샤갈과 같이 미국의 샤갈 81세에 된 그러한 그 리버만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103세 생일 파티입니다. 그런데 101세에 우리 100세까지 살지도 못하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던 101세에 22회 개인전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리타이어 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닙니다. 리타이어는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리버만 같이 오히려 81세에 이제 그림 공부를 해가지고서 정말 미국의 샤갈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리타이어, 우리 대전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리타이어, 리타이어는 타이어 새로 끼고서 새로 시작하는 게 리타이어입니다. 아멘. 네, 저도 이제 2년 뒤에 은퇴합니다만은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제단을 쌓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치기 전에 먼저 뭐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먼저 텐트부터 치는 겁니다. 우리 의식주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정말 그러한 것,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족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텐트부터 치고서 장막을 치고 시작하는 게 바로 유목민족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영적인 감화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요? 신령과 진정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러나 가인과 같은 그런 아무런 허드레한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벨과 같은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또한 헌신의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정성을 원하시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헌신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쫓아해 보세요. 예배에 성공하자. 다시 한번요. 예배에 성공하자. 2023년도에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벨과 같은 최상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축복의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단 중심의 삶, 감사와 찬송의 삶, 우리 기도와 간구의 삶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시각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나만 복을 받겠다고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남에게도 복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베풀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지만 기쁨과 우리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수록 더 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사흘 동안을 갔습니다. 아내 사례하고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뭐 상의했다가는 큰일 나게요. 이게 당시 미쳤나 하고서 그럴 텐데. 그래서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워서 드리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래서 뭐예요? 껍질을 벗기고 우리 회를 치듯이 각을 떠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태워버림 그리고 그 남은 채는 묻어버리는 게 번제입니다. 제사 중에서 가장 정성이 요구되어지고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록신도 아니신데 왜 인간을 제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시지도 마시지 죽고 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테스트미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그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25년 동안 아이를 못 낳습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가를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장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100세에 결국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애지중지하고 완전히 초점이 거기에 다 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안 됩니까? 다른 거 같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은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왜? 네가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없애버리라 하는 거예요. 예? 껍질을 벗겨가지고서 그 다음에 피를 다 빼서 각을 떠가지고서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까지도 묻어버리는 거니까 없애버리라 하는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라. 만약에 내가 없애지 않으면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는 이삭이 백세의 아들로서 후사로서 제일 귀한데 그 아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딴 거 대신으로 바치면 안 됩니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바치겠다고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무엇인들 못 바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에 그는 뭐예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처음도 또한 정말 과정도 결론도 아름다웠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그러면서 이제 시련의 3일을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의 번제는 오늘날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은 바로 뭐예요? 그 우리 황금 도움이 있는 바로 그런 모슬렘 성전이 있는 황금 도움이 있는 바로 그것이 모리아산의 번제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련 3일을 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가지고 가고 또한 불도 들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마 정말 심정이 찢어지는 마음 같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호와의 일의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벤에셀 여기까지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시켜 주셨지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칭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와 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앞으로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정말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이 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다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야경이라고 하는 그림도 그렸고 그 다음에 그 돌아온 탕자, 그 다음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바로 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도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여기 작품을 보면은 이 그림에는 세 가지 주제가 여기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뭐 이제는 이삭도 소년이니까 아버지 미쳤어요? 날 죽이려고 하다니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제단의 가슴을 풀어헤친 채 누워있는 정말 평화의 모습을 평화의 상징을 여기에서 찾아보게 평화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버릴 결의로 꽉 찬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 표정과 그 다음에 칼을 치켜든 그러한 손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결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화급한 천사의 표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렘브란트의 그 작품이 위대한 것은 보통 작품 속에는 한 주제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그 그림이 빛나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뭐예요? 세 주제가 똑같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명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집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시련의 3일간 오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검증 결과가 좋았다. 결과가 좋았다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뭐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순종은 처음도 그 다음에 중간 과정도 마지막 결론도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축복을 해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게 큰 복을 주고 원수의 성문을 얻고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요. 네게 큰 복을 주고 원수의 성문을 얻고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12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로서 천하 만민이 네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축복해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 받을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2023년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믿음을 소유한 헌신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 순종의 대표자인데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함께 동의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면 성육신 사건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세상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은 순종 사건입니다. 그러나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높습니다. 순종은 내가 동의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지만 복종 사건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이삭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없는데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사건으로 말하면 성육신 사건을 넘어서 십자가 구속 사건입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또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아멘.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부른 찬송처럼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치 마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아마 통해서 그 찬송 불렀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서 그런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처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모든 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질 때도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억지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벨과 같이 최상의 것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열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장이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로 하고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렘넌트들로서 남은 자들로서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개척적인 신앙입니다. 모험적인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제단을 먼저 쌓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아들, 백세에 난 아들까지도 바치는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한 헌신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리라 아멘.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 2023년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자. 다시 한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 2023년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자. 아멘.